대한민국에서는 보병이 장갑차를 사냥합니다. 지난 2023년 중반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킬 만한 충격적인 위력의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국내 중소 방산기업이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5.56mm, 7.62mm 고성능탄입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당황하실 겁니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기껏 해봐야 소총탄이 강해져봐야 얼마나 강해지겠어라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소총은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대인 무장이지만 전차나 장갑차에 비하면 그 위력의 제한이 확실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물저격총이라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장갑차는 고사하고 소형전술 차량조차 상대하기 힘든 게 개인하기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개발한 고성능탄은 이런 일반적인 통념을 산산히 깨부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일례로 기존 K2 소총에 사용되는 5.56mm 구경 K100탄의 경우 100m 거리에서 6.5mm 두께의 방탄광을 뚫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5.56mm 소총탄은 위력을 줄인 대신 명중률과 연사력을 높인 대인 저지용 탄약입니다. 실제로 과거 5.56mm 탄약을 처음 받아본 미군에서는 이를 쥐잡는 데나 쓰는 총알이라고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아냥이 무색하게도 5.56mm 탄에 실전 전과는 굉장히 우수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7.62mm 탄보다 크기가 작아진 만큼 탄약 휴대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덩달아 낮은 반동과 높은 명중률 그리고 이를 말미암은 연발 대인 저지력을 필두로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서 상당히 활약했습니다. 어차피 총알을 한 발 맞나 두 발 맞나 생명에 치명적인 건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는 따로 보통탄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만큼 5.56mm가 가장 보편적인 돌격소총용 탄약 구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인전에 한정된 얘기고 5.56mm 탄의 파괴력이 7.62mm 탄에 비해 한참이나 뒤처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력을 파고들어 보자면 5.56mm 탄의 경우 유효사거리내 탄약의 운동에너지가 약 1072에서 1797줄이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평범한 돌격소총에 사용됩니다. 반면 7.62mm는 이보다 두세 배 더 강력한 약 3200에서 3500줄의 운동에너지를 갖는데요. 이로 인해 저격총이나 다목적 기관총에서는 오히려 5.56mm보다 더 많이 사용됩니다. 연발 대인 저지력보다는 장거리 단발 관통력이나 반동에 신경 쓸 필요가 적고 탄막을 구성하는데 용이한 화기에서는 여전히 7.62mm가 대접받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하물며 7.62mm 탄조차 관통이 어려운 6.5mm 방탄광을 5.56mm로 뚫어보겠다는 건 어불성설을 넘어 비웃음이나 듣지 않으면 다행인 무모한 도전인데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대한민국이 시도했고 결국에는 성공해냈습니다. 앞선 5.56mm K100탄 관통력 시험과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화기에서 탄종만 5.56mm 고성능탄으로 교체한 뒤 재사격을 실시해서 6.5mm 방탄광을 가뿐히 관통한 것입니다. 심지어 기존 K100탄보다 더 좁은 탄착군까지 형성했는데요. 0.4격을 해보신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모두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탄착군이 좁게 형성된다는 건 곧 기존 탄약보다 고성능탄의 명중률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이쯤이면 모르긴 몰라도 당장 제식 K100탄을 깡그리 고성능탄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군 역시 2026년을 목표로 고성능탄을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위해 특전사의 12만 발을 우선 공급해 야전 테스트까지 수행했고 사용적합 판정까지 획득했는데요. 또한 고성능탄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훨씬 전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미국 FC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미국 진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지표와 반대로 고성능탄에 대한 정보는 2023년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얼핏 사업이 취소되었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에 저희 꺼리튜브는 고성능탄에 대한 다각도의 정보 수집을 시작했고 끈질긴 조사 끝에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던 단독 정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성능탄에 얽힌 최신 소식을 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통상적인 일반 보병 분대의 제식화기, 예를 들면 K2 소총이 6.5mm 방탄광을 관통할 수 있다는 건 전술적으로 혁명이나 다름없는 전력 강화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보병 분대의 교전 능력과 범위가 수십 배 이상 확장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6.5mm 방탄광이라고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이는 소련이 개발한 BMP-1 보병전투차 상부장갑에 주로 사용되는 방탄광입니다. 1967년 최초로 등장한 BMP-1은 세계 최초의 IFV로서 12년의 양산기간 최소 2만 6천 대 이상이 생산되었고 동구권 곳곳으로 유입되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직간접적으로 한 번이라도 소련 영향력 아래 속했던 나라들은 죄다 BMP-1을 운용 중이라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군대가 모두 BMP-1을 이용해 서로를 공격하고 폴란드가 BMP-1의 자국 라이선스 버전인 BWP-1을 지원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유럽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도 여전히 주력으로 BMP-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은 BMP-1을 무단으로 복제 생산한 86식 장갑차를 최소 1000대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 또한 대량의 BMP-1과 BMP-1 카피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MP-1이 아무리 구식 장비라 할지라도 이만한 물량은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더욱이 성능고하를 떠나 BMP-1도 일단은 장갑차인 이상 대전차화기가 아니라면 일반 보병단위 화력으로는 맞대응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건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쟁의 형태가 현대전에 돌입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차량화, 기계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야전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군대 단위 경량화 대전차화기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히 아시다시피 현실은 수십 년 전과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보병분대 중대에서 적의 장갑차, 전차를 상대하려면 화기 중대의 지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 일반 보병 군대가 고성능탄을 사용하게 된다면 제한적이나마 적의 장갑차에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술의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요. 물론 BMP-1이 아무리 구식 장갑차인데다 물장갑으로 유명하다고는 해도 속된 말로 알보병이 정면에서 대응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전장은 개활지에서 1대1로 싸우는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대지상전의 주 무대가 대도시 전투로 자리 잡으면서 고성능탄을 장착한 보병이 전술에 따라 BMP-1을 사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일례로 BMP-1에서 방어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장갑 두께가 6mm 이하인 포탑 상단과 동체 상단, 그리고 7mm 이하인 후면부입니다. 앞서 고성능탄이 100m 거리에서 6.5mm 두께의 방탄광을 관통했다는 시험 결과를 기억하실 텐데요. 시가지의 복잡한 환경을 이용해서 빌딩 등 고층 건물이나 후방에서 취약골을 타격한다면 고성능탄과 K2 소총으로 충분히 BMP-1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산지가 많은 한반도 특유의 지형을 이용하는 작전도 가능할 텐데요. 대전차화기 유무와 상관없이 아예 군종을 뛰어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 위력을 집중 조명했지만 사실 고성능탄의 진짜 강점은 사거리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5.56mm 고성능탄의 유효사거리는 약 700m, 함께 개발된 7.62mm 고성능탄은 무려 1km에 달합니다. 심지어 7.62mm 고성능탄은 1km 밖에서 3.5mm 두께의 강철판까지 관통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기존 5.56mm 탄의 유효사거리가 600m, 7.62mm 탄 유효사거리가 800m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100에서 200m 이상 향상된 셈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보병 간의 교전에서 유효사거리는 곧 전투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때릴 수도 없는 거리에서 우리는 먼저 적을 요격하는 게 반응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거리 향상이 가능했던 건 고성능탄에 적용된 국내 독자 기술 덕분입니다. 탄두의 공기 안내엄이라는 기술을 적용해 공기 저항으로 인한 항력을 감소시켰고 무게중심을 전면부에 집중해 진동을 줄여 비행 안전성을 끌어올렸습니다. 낯설어 보이지만 원리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실전에 적용한 기술인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명품인 155mm 포탄입니다. 예를 들어 K307 H22B 탄은 비행 중 탄저부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학력을 감소시킵니다. 고성능탄은 구경이 작은 만큼 직접 가스를 내뿜는 대신 공기 안 내염을 통해 탄두 자체의 운동 에너지로 학력을 해소한 것입니다. 물론 말이야 쉽지, 이를 소총탄에 적용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실제로 고성능탄은 공개 초기부터 미국 FCT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UAE에서도 공식 초청을 받아 기술 시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숙련도나 성능이나 여러모로 지금 당장 양산에 돌입하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인데요. 그러나 이런 평가와 달리 고성능탄의 제시권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토의 표준탄 종에 갑자기 6.8mm 소총탄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5.56mm 탄은 휴대성이 좋고 낮은 반동으로 연발 사격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탄두가 작고 가벼워서 목표물 타격과 동시에 파편화된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관통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대인저지력을 높인 것입니다. 이 덕에 5.56mm 탄은 무려 5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토의 표준 구경 소총탄으로서 활약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전장이 급변하면서 탄약 구경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고성능탄의 개발 배경과 비슷합니다. 현재 6.8mm 탄을 제식화하고 가장 먼저 도입한 건 미국인데요. 미국의 적성국들을 중심으로 방탄복과 방탄 차량의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5.56mm 탄의 관통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반면 6.8mm 탄은 운동에너지만 4,000줄 이상으로 대려 7.62mm보다 위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두 형상 변화로 사거리가 최대 1000에서 1200m로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소총의 사격지원 장비 발달 수준을 보면 일반 보병이 평범한 돌격소총으로 1에서 1.2km 저격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질 텐데요. 물론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6.8mm 탄은 구경은 달라졌지만 탄피는 7.62mm와 동일하기 때문에 부피가 훨씬 크고 무게 역시 기존보다 무겁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5.56mm에 비하면 휴대성이 매우 나쁜데요. 또한 위력이 증가한 만큼 총기 반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 이전의 대한민국이었다면 6.8mm 탄과 관계없이 고성능탄을 도입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도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단 십수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한반도 지형과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규격을 사용했지만 국제무대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월등한 성능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해외 방산기업과의 경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전략적 효율성의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아직은 나토 표준 구경을 두고 5.56mm와 6.8mm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탄종을 교체하는 게 자칫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미 5.56mm 고성능탄과 함께 6.8mm 탄약과 이를 사용할 차세대 돌격소총 기술까지 모두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토 표준 구경의 흐름을 보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방향으로 취사선택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소총탄 구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1999년에 첫 시제차에 이어 2007년 튀르키예 수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서방세계 육군의 핵심 포병 화기 K9, 그 명성은 미국산 자주포 M109A2와 비교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4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력, 신속한 포탄 장전을 통한 급속 사격 능력까지 M109A2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화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48%를 차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펜자하우비치 2000, 프랑스의 세자르, 중국의 PLG-45 등 2, 3, 4위권 모델의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량인데요. 여기에 2022년 이후 체결된 계약 건수까지 포함한다면 판매 계약 기준 세계 점유율 80%로 베스트셀러를 넘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로 독점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K9은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변화,
세계 최고의 지위를 수십 년간 이어줄 초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대전 풍산연구원에서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2023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풍산과의 양산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양산 준비뿐입니다. 자주포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포탄을 배치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중 포탄 비행거리를 연장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해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사거리 연장탄 개발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포탄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착 지점이 넓어지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파괴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깁니다. 최근 북한이 수도권 위협용으로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170mm 주체포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주체포의 최대 사거리는 60km에 달하지만 정확도와 파괴력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연속 발사 속도 등 아직도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전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지상 작전 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었기에 포병의 사거리 증가를 계속 요구해왔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군에서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한 것으로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즉, 자주포 탄약의 공기 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보조 로켓 추진 장치를 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렸는데 양산을 담당할 풍산에 따르면 기존 40km 남짓했던 K9의 사거리가 최대 60km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날 축전을 통해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에 성공한 풍산과 육군, 해병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이번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mm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 이를 전장에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M109 자주포 사거리를 최대 50km까지 늘린 지능형 포탄 M982 엑스칼리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구경 감소탄 XM1로 SC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가 성공의 열매를 수확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지난달 29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군이 도입하기로 했던 일본산 155mm 포탄이 전량 회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영국은 엄청난 양의 포탄을 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우방국들에 요청했는데요. 결국 일본에서 만든 155mm 포탄의 호환성을 체크,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국 유럽방위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155mm 포탄을 만든 방산업체 고마스는 주로 건설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체로 굴착기와 불도저를 생산하는 건설기계 시장 세계 점유율 2위의 거대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만든 포탄이 불량이라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고마스는 한때 일본의 7대 방산 기업으로 불렸지만 2019년 자사의 능력 부족이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방위산업 전반에서 나가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자사의 능력 부족이란 핑계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은 일본 정부의 지원 부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인데요. 이는 현재 일본 방산이 초라한 성적으로 망해가는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제시장에서 한국 방산, 특히 명품 자주포 K9에 대한 신뢰와 존재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사거리 70에서 130km에 대응하는 M129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가 사거리 70km인 2S35 칼리차 SV 자주포를 개발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의 유사 상황 대비와
세계시장 선점을 준비하기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제15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9 2차 성능개량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타격 능력 향상과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영인원 축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블루건의 차체는 기본적으로는 2018년 등장했던 K9A1을 활용하는 것으로 외형이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발사 속도는 현행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지며 포탑에는 탄약 자동장전 장치를 설치, 발사 준비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54km에 호신은 강선 및 크롬 도금을 세로해서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리게 되는데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 등장할 K9A2 블록2야말로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의 무장과 탑재되는 기술을 보면 새로운 괴물 자주포 등장이라 불릴만 합니다.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 K9A2 블록2는 화력면에서 미국 M1299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선 화력 측면에서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탄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포신은 기존의 52구경장에서 58구경장으로 길이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포신만큼 10발 이상의 달하는 분당 발사 속도를 감안하면 약실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내구성의 문제도 있어 새롭게 개발된 고강도 소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K9A2 블록2에 적용될 이 소재 기술 역시 국내 기업에서 개발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또한 70km까지 늘어나며 사용되는 포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100km를 넘어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포탄은 올해 생산될 신형 사거리 연장탄보다 성능이 향상된 버전의 것과 더불어 램제트탄을 개발 운용할 예정인데요. 기존 포탄보다 사거리가 확장된 램제트탄 역시 국내에서 한창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원격 주행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체계가 접목되며 고무 궤도가 사용되어 주행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궤도 경량화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 이후에는 K9과는 전혀 다른 뼈대부터 새로 개발된 별도의 차세대 자주포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K9이 아무리 우수한 자주포라 한들 1990년대에 개발됐으므로 성능 개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량 작업을 지속해도 K9A2 블록2를 뛰어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 사양으로 기존의 디젤 엔진 대신 하이브리드나 수소, 전기 추진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방산 시장에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동력체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차세대 기갑장비에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수소 연료전지 등의 탑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소재를 사용해 장갑과 현수장치 등을 경량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중량 여유분만큼 최신 기술을 적용한 구성품과 장비를 탑재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K9의 개량 작업이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신형 사거리 연장탄 개발의 성공으로 K9이 함께 수출 시장에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잠재적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새로운 수요까지 끌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K9이 자주포 독점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기존 K9 구매국의 사거리 연장탄을 판매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텐데요. 자주포 왕조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새로운 자주포 생태계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